연봉 5천만 원 프로젝트, SNS로 매출 10배 올리는 협업 멘탈 만들기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강좌는 대한민국 협업 마케팅을 선도하시는 염열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1. 나홀로 마케팅과 협업 마케팅의 차이는 무엇인가? 2. 나홀로 마케팅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3. SNS 마케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협업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5. 협업 마케팅으로 끝까지 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6. 동영상을 만들어 어디로 가져가야 성공하는가? 7. 실전을 통해 반응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모든 것을 통해 영어미술 지도자로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안 된 말이, 애니깬 말이 에고 마케팅. 예, 개인 마케팅. 다시 말하면 나 홀로 마케팅. 이건 전국에서 하고 있어요. 돈 주고 돈 받고 하고 있어. 한 번 강의하는데 1,000만 원짜리 돼 있어. 여기에 찌들려 있는 사람은 1위로 가는 스킬과 기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의식의 전환이에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멘탈, 협업 멘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마인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아 교수님 자 여기 저 이거 온라인 마케팅 배워가지고 제가 돈 좀 벌려고 왔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이건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풍요롭게 되고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생각이 뭐가 뭐에 머물러 있어요. 일단 내가 돈 벌고 보자 라는 것이 머물러 있으면서 이 정보를 가져간 사람은 협업 대회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져요. 자연적으로. 이 의식 전환은 스킬과 기법이 아니에요. 절대 스킬과 기법이 아니에요. 마치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에,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킬과 기법으로, 학문과 지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이게 협업 마케팅은 개인 온라인 마케팅, 나홀로 마케팅과 전혀 다른 마케팅이에요.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기존 나홀로 마케팅의 기법이 협업 마케팅 안에도 유용해요. 이 키워드를 써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이 키워드를 써서 뭘 해야 돼요? 포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뭐만 했는가 하면 고정되어 있는 키워드만 머릿속에 두세 가지만 가지고 있고, 20, 30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며칠 동안 고민해도 10가지도 안 가지고 와. 이런 아이러니컬하게 빠져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쪽에서 에고 마케팅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스킬과 기법에 관한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이거예요. 나홀로 마케팅은 뭐하고 똑같나? 낚시꾼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다고요? 낚시꾼. 낚시꾼은 나홀로 하죠. 네. 그리고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많이 낚죠. 네. 맞나요? 틀리나요? 동일한 것은 뭐예요? 고기를 낚는다는 건 동일한 거지만, 그러나 완전히 달라요. 그 나중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작도 어부는, 혼자서 하는 어부는 없어요. 그물을 던져서 그리고 같이 끌어올리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배와 이 배의 어부가 그물을 쭉 끌고 가서 몰아서,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끌어올리죠. 이게 몸에 배이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못 끌어올려요. 잡았어도 못 끌어올려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다 돈 버는 상황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매출을 눈에 보고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협업 마인드로 무장을 해가 협업까지 왔어. 그러니까 함께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중간에 마지막 중간에 힘이 딸려서 그냥 내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대립된 말이 독창이에요. 독창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창의 묘미의 맛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러내요. 그러나 하창은 독창의 맛을 드러낼 수 있어요. 원팀이 되는 무슨 팀? 원팀. 그리고 그 합창하는 사람들 중에 독창하는 사람보다 더 독창 잘하는 사람을 독창을 시키면 돼.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독창에 익숙한 사람들은 합창시키면 못해요. 성악가들만 모아놓고 합창하면 잘할 것 같죠? 각자 목소리 너무 내요. 성악가들만 모아놓고 지혜를 한번 해봤는데 웃기는 거는 성악가들은 다 악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진짜 아마추어들이 과연으로 내는 성악적 발성과 하모니의 개념에 접근하는 성악가 집단의 합창단은 없어요. 못 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야, 프로들이 함께 해서 같이 간다라는 것이 참 이렇게 힘들어요. 나와야 돼. 같이 가야 되는데 꼭 튀어야 돼. 합창은 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협업 마케팅을 멘탈인데 여기에 머리가 뭔가 하면 협업 멘탈이 머리가 돼요. 협업 멘탈이 머리가 돼요. 지금까지는 내 에고, 네? 내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목숨 걸던 에고이즘.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가 하면 끝까지라도 가보자. 끝까지라도 가보자라고 해야 중간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확률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라도 가보자라는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중간에 아이고 힘들어라 못하겠다 숙제만 자꾸 내주네 과제물만 자꾸 내주네 그리고 숙제 안 하면 자꾸 해당한다고 협박하네 아이고 나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아이패드 다른 말로 말하면 컨텐츠 자신의 컨텐츠를 B라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설명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스토리 텔링하는 스토리 텔링하면 B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뭐 하는가 하면 쓰기한 글쓰기 스토리텔링한 것을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 글로 전환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새로 오신 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봐봐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글쓰기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져간가 하면 블로그란 영상을 만들고 한 사람은 글 쓰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한 사람은 막 열심히 영상 만들 사람이 글을 쓰라고 막 얘기해. 내가 영상 만들 것을 주제에 대한 글을 글 쓸 내용을 막 스토리텔링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얘기한 스토리텔링 한 걸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영상을 만들어. 영상을 만들어서 어디로 가져가는가 하면 유튜브랑 그 다음에 네티브로 가져가. 네티브. 네이버 TV. 네티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인데 네이버 팀 이렇게 가져가요. 그럼 봐봐요. 잘 보세요. 자, 저번 주에 뭐만 했는가 하면 당신은 유튜브만 올리고 그리고 당신은 스토리텔링에서 어디에만 올리라? 블로그만 올려라 이렇게 했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오늘은 일사천리로 갑니다. 일사천리로 갔는데 자꾸 업그레이드로 갑니다. 왜냐면 지금은 글쓰기만 했죠. 글쓰기 하는 가운데서 상위 노출하는 기법, 그 다음에 최적화 기법, 이거 안 가르쳐 줬잖아요. 자, 그 과정들을 다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면 실전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고객이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응 안 하는 것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 영어미술 지도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매출이 10배 이상 신장될 수 있는지 바로 여러분들의 협업 멘탈, 협업 정신이 생겨서 협업 SNS를 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로 여러분들도 협업 마케팅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사업이
10배로 매출이 신장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영어미술에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직도 이 채널에 구독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연봉 5,000만원 프로젝트 두 관련 영상, 공부방 인테리어 노하우와 영어미술 공부방 지금 당장 시작하라를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